휴게실에서 진짜 막힌 것 같고. 무서워. 이런 식으로 일단 특히나 일단 숨어야 되거든요. 얘가 지금 극한다. 예. 얘가 아깝게. 이런 식으로 일단 해야 한다. 어쨌든 여기 뭐야 이거. 뭔가 끼어넣을 수 있게 되어있다. 근데 저기 있어야지 열릴 수 있겠네요. 안 되죠. 이거 일단 집으로 일단은 그 주인공 방으로 들어갈까? 민혁이 방으로 뭔가 방으로 찾아봐야 되겠지. 쓸만한 거 없고 여기는 아까 튜토리얼거든. 어떻게 쓰다 나중에 기억이 안 나네 이제. 보세요 보세요 지금 여기도 창문이 두꺼운 철제인데 셔터 탔겠다. 힘을 낼 수 없는 거.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도와줄 사람이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긴 아예 막혀져 지금. 미디어에 갖다 놓은 축구게임기 자주 하는 거 자주 하는 사람 없었다고 하고. 여기도 러닝머신 지금 전기 없어 자꾸 하려고. 어떻게 할까? 아 이거 집중해야 돼 진짜. 아쉬워. 뭐 하나 건드리면 진짜 이렇게 된다는 거 자체 조금 그래. 어쨌건 지금 일단 여기 가려면은 여기서 이거 뭔가 끼워만한 게 필요해요. 여기. 나 여기서 아예 여기서 당근 넣는 거 어떻게 해? 가끔 가다 보면 이게 우연치 않게 얻어내는 것도 있어. 여기 쏜다고 생각하고. 보셨죠 지금? 나는 여기서 그림을 먹으면서 실수 이 자리에서 총 맞다고. 진짜 중요하네 어제.
막파 너도 아까 말씀드린 기억 못한다. 궁금하시게. 어? 건반 눌러버렸다! 이럴 때 건반 눌러버렸다. 근데 야구가. 체스, 바로. 이제 다시 가봐. 야, 지금 나간 거 아니야, 지금? 그냥 웃으면서 이게 뭐야? 아, 일단은 잠깐 맥주 보세요. 맥을 봐야겠다. 자고 지금 일단은 3층에서 보시면 이제 여기 갤러리가 있는데 이거 이게 유사문의 방과도 이제 잠겨 있어요. 그리고 인형의 방은 여기 있고 휴게실 쪽 건데 아까 못 봤죠. 여기를 가려니까 다른 사람이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이 있는데 찾아봐야 돼. 여기는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일단 다시 인형의 방으로 가가지고 뭔가 해야 하나 생각해. 그렇게 해봐야겠다. 그나마 성냥동에 그나마 어느 정도는 조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예요? 아 이거 뭐 이거 하고 뭐 설마하고 자, 아 화분에서 당근 이거 당근 이런 데서 보면 좀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할까? 잠겼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 못 하냐. 여기에 쓰고, 그러고. 언제 있는 거, 그러고. 에이, 왔다 갔다 하면 이거 미친 거리네. 제가 어떻게 하는지 피드백을 해봐야 이제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도 생각이 들어요. 어? 아, 여기서 이 아이템 있구나. 뭐지? 좋았어, 손에 뭐가 들어있다, 근데. 뭐야? 사진? 최근에 찍었던 가족 사진. 사진입니다. 누가 그런지 몰라도 사진 자기 찍은 거. 사진 쪽 하고 가족사진 아이템 차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 오! 그 사진 지원자 전기가 감전된 것 같지 어떤 영상에 머릿속 흘러졌다. 그건 차마 입 받고 내고 싶지 않은 장면이었다. 어째서 엣지적이며 컨디션 나쁠 뿐이야. 그래 나쁠 뿐이겠지. 어. 와, 깍! 놀랐다, 지금, 터보님. 아이고, 너무. 아, 그런 말은 이제 깜짝 놀랐던 것이다. 자, 어쨌든, 지금 이거 빨아 봤을 때,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주셨는데, 그, 아프리카 버튼 주셨죠? 이게 새끼, 마이프트야. 어쨌든, 지금은, 안 보이는 아이템이라도 좀 찾아봐야지. 지금은 그거 외에 없을 것 같아. 지금 성냥은 많기 때문에, 게다가 또 성냥이, 초코바보다는 좀, 빨리, 그, 목포를 좀, 좀 많이, 목포기 이제 좀 더 빨리 높여줘. 누구지? 자, 난 어떻게 할까? 여기 세이브 안 했는데 나 큰일 났다. 진짜 세이브 안 했어요. 예. 일단 진짜라고 봐. 진짜라고 봐. 진짜라고 봐.
저 마치 우리 사이 많이 했지만 나도 너무 좋아하게 말했어. 자, 어느 목적 조이스게 날려 앞서다가 그림자 쫓았다. 어, 그래, 고시고. 어두운데 잘 죽지? 나 이거 이벤트인가? 예. 이렇게 따라가는데 어 이럴 줄 알아서 평생 운동 좋아하는 건데 내 앞에 따라가는데 그런데 의외로 빠져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멀리 가지 못했을 게 분명하다. 왜냐면 앞에는 민우 형의 방과 창고밖에 없기 때문이야. 아 그렇지. 어차피 죽어도 한 곳에 있을 건 뻔한 일이야. 다리가 빠른 거 지금 머리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막다르게 도망치다니. 어 그러지. 하지만 지방 구조에 익숙하지 못한 외부인 살이 많이 가능성이 있다. 신중하게 찾아보기 좋은 것 같아. 나 신중하게 찾아봐야지 그래. 신중하게 찾아봐야지. 자, 당근 넣어놓고요. 자, 일단은 지금 볼게요. 지금 현위치가 지금 여기에요. 지금 보시면은 안방, 창고, 여기 민호의 방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민호의 방이다. 여기 이제 장남 민호의 방이다.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세큐리티 좀 막혀놨네. 어쨌든 지금 다시 해보죠. 민호의 방 쪽으로 가봐야지. 아니 창고도 가봐. 일단은 민호의 방 가봐. 이게 무슨 뜻이? 휘발유에서 이렇게 느낌이 좋지 않네 이거. 수많고 그리고 여기 CC 달려있죠. 정대가 작동되냐고. 컴퓨터 여기도 안 좋고. 그리고 형은 체력 별로 안 좋아했는데. 오버. 아하 이럴 때 쓰는 거. 오케이. 오 그런 거 있다. 라디오. 머리가 자 여기서 예 악어 해당입니다. 아까까지 여기서는 이제는 중요한 거 제가 조용히 있다고요. 예. 민혁아 이 노래 어때? 괜찮지? 응. 요즘 우리 회사에서 밀고 있는 가수거든. 이해만 잘 되면 우리 회사도 대박 나는 건 시간 문제야. 자, 얘 얼굴도 얼마나 예쁜데. 어때? 한번 소개시켜 줄까? 아니 난 됐어. 뭐 어때? 그냥 만나만 보는 건데. 그런 거 익숙하지 않으니까. 아휴. 하여튼 숫기가 없다니까. 그렇게 살다간 눈 깜짝할 사이에 하라방택이 돼버린다 너. 어쩔 수 없지. 근데 너 그건 괜찮아? 그거라니? 그거 어머니가 너한테 있잖아. 자 뭘까요? 견디기가 힘들면 나한테 말해. 내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아니 난 괜찮아. 어머닌 날 사랑하셔. 이 자식. 그렇게 참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된 게 네 책임은 아니잖아. 아무리 어머니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해드릴 필요는 없어. 에휴, 아무튼 너무 무리하지 마. 알았어. 고마워 형. 그래서 얘 만나볼 거야? 안 만나볼 거야? 자, 과거에서 얘가 잠깐 나타나죠. 머리야, 입술이 좀 더 심해지고 있어. 민우의 기억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 엄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나는 왜 그 기억 모두 잃어버린 거지?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딸, 사진 조각? 야, 사진 조각 또 나왔죠? 예. 자, 어쨌든 작가죠. 세이브하면서 이제 얘기해. 자, 지금 일단은, 이 민혁의 그 과거에서도 보면은, 아까 그 프롤로그에서 언급했던 거로도 본다면은, 이 장남이, 민우인가요? 예, 민우 같은, 장남 같은 경우는, 책임감이라고 가져보라고 하면서, 예. 아버지가 뭐 때문에, 뭘 희생하신 건지 알아가면서 책임감 가져야 얘기인 반면에, 아마 차남이, 차남 같은 경우에는, 너 잘못하니까 너무 신경쓰지 마라, 라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머니가, 민혁한테 대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건지는 아직 정확히 아직 안 나와 있다고 그래요. 다만 제 예상으로는 아마, 가정폭력과 연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어찌됐건 여기는 일단은 뭐, 벌써 없나? 일단 잘 봐야지. 그나마 성량 때문에, 성량이 아까 이제 공포 수치를 좀 더, 슈퍼버를 좀 더, 늘리게 해주는 것 같긴 하거든요.
악기를 들고 민우의 갖고 놀던가. 음악방이 다르지. 형은 맨날 여기서 살다시피 했고. 아마 이 천안 같은 경우는, 뭐랄까, 그 엔터테인먼트의 그 CEO인가 막 그런지. 어차피 참고로 없지. 여기 뭐가 있어. 빨간이 어둡고, 세이밍이 없고. 여기서 볼만한 곳이고. 드라이버, 오케이. 언니가 쓸 수 있어. 드라이버 어둡고. 그럼 여기 누가 있어. 여기 뭐. 거기 누구야? 나! 유나?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자, 창고 안쪽에 구석에 숨어있던 유나였다. 마치 국제물이 초식동처럼 바삭바삭 떠며 벽을 중지했었다. 어디서 보였는지 손에 든 촛대로 자신을 지키려는 듯 힘겹게 지켜주고 있었고 촛대 끝부분은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빛나고 있다. 민혁이 너였어? 유나는 한 살 아래 동기다. 그렇지만 존재만 커녀 너라고 부른다. 어릴 때부터 자존심 강해서 그런지 나를 항상 의식하는 것 같았다. 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 정작 유나 보이는 나랑 있어 늘 충명스러운 거였다. 서로 좀 관계가 좀 대면대면한 그런 느낌이다. 아무튼 처음으로 살아있는 누군가를 보게 돼서 좋았다. 나는 유나에게 처치 잡았다. 그랬는데 이 살인마야. 보이시죠? 예. 네. 이거 위협하고 있어 일단은 자기 보호하려고. 뭐? 뭐라고? 유나는 날카로운 목소리를 외치며 들고 있던 촛대를 더욱 치켜들었다. 나한테서 떨어져. 안 그러면 이걸로 찔러버릴 거야. 불안하게 들고 있으면서 촛대를 상당히 위협적으로 보다. 잘못하면 누군가 다치받아 얌전히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러니까 찔러면 진짜 아파잉. 진짜 그거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살인마라니. 자, 지금 누가 살인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서로가 지금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고 살인마가 누군지도 모르지 서로가. 지금 몰라서 물어? 네 옷에 묻은 피를 봐. 나 피를 보는데 피라고? 아, 이 피는. 야, 일단 설명하겠죠. 다대부리 옷장에 피가 군데군데 묻어있다. 이 피는 어머니 처음 발견했을 때 묻은 것입니다. 잠시 잊고 있던 어머니의 죽음이 다시 떠올랐다. 어머니. 하지만 지금 정말 빠질 때였다. 유나에게 사전 잘 설명하자면 꼼짝없이 살인마가 되게 생겼다. 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자, 어쨌든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예. 거짓말 하지 마. 그러나 이쪽 믿지 않습니다. 그쪽. 아까 날 죽이려고 했던 것도 너였지? 아까라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오해야. 난 이제 막 방에서 나왔을 뿐이야. 시끄러워. 아무튼 다가오지 마. 유나는 전혀 내 말 믿지 않아. 어찌나 이렇게 된 건가. 어머니가 살인하고 살인마에 쫓겨내며 가족에게 살인마 오해를 한다.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변하지 않은 일상이 계속됐군요. 유나야,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자, 어쨌든 얘기하죠. 뭐? 내 방에 쓰러져 계신 걸 발견했어. 거짓말. 그러나 믿지 않고요. 예. 내가 발견했을 땐 이미 아마 살해당하신 것 같아. 바닥에 피가 장난 아니었어. 처음 발견했을 때 너무 놀라서 넘어졌는데 아마도 이 피는 그때 묻은 걸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아까까지만 해도 살아계셨는데. 나도 믿을 수 없었어. 아직까지 실감이 나지 않아. 어머니. 그리고 널 습격한 것도 내가 아니야. 널 쫓아온 녀석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실히 봤어? 아니. 그치만 앞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 그렇지,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겠어.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못 봤어서 다짜고짜 살면 무책임하다 못해 어이가 없지만 이런 어둠 속에서 여자애가 혼자 있으면 당황해서 그럴 것도 하는 생각이 들어. 나도 어떤 이상한 녀석에게 죽을 뻔했어. 나 본인도 얘기하죠. 예. 어쩌면 그 녀석이 어머니랑 사문형을 죽였을지도 몰라. 뭐라고? 사문 오빠도? 나 지금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일단 나중에 나 이거 스포일러 되는데 제가 라인 쫙 끊겠습니다. 일단. 아니, 정확히 본 건 아닌데 형 방에서 누군가 살해당하는 것 같았어.
그럴 리가. 자칫하면 나도 당할 뻔했지만 다행히 날 못 보고 지나쳤어. 그렇죠. 아마도 널 습격한 녀석은 그 녀석일 거야. 이 집에 우리 말고 누군가 있어. 이 집에 우리 말고 누군가가 있다. 그 살인마 같은 게. 유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맥없이 자리에 털썩 줄어야 돼. 솔직히 나도 털썩 줄여하고 싶었어. 우리 둘은 절망감에 빠져 한동안 서로 말이었어. 나가고 싶어. 여기서 나가고 싶단 말이야. 물론 나도 유나와 같은 생각으로 서둘러서 여기 빠져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해. 아무도 그렇게 무슨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뭘 물어봐. 다 여기서 물어보는 게 많겠죠? 예. 네. 나 이제 정전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그런데 집이 왜 이렇게 어두운 거야? 그리고 셔터가 내려가 있던데 무슨 일이지? 내 집에 유나는 아주 잠깐 동요한 것 같았어. 곧 아무렇지 않다 필요가 사실 와. 그냥 집을 다시 묶어.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자, 뭘까? 아마도 보안장치가 작동된 것 같아. 오케이. 뭐 그렇다 치자고. 보안 장치? 그것 때문에 창문이고 입구고 나갈 수 있는 곳은 전부 막혀버렸어. 너 집이 엄청 좋은 거 맞아요? 저게 집이 엄청 좋으면은 진짜 그 보안은 엄청 신경 쓰거든. 제가 이런 말이 뭐하겠네요.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도 그냥 뭐 보안이라고 해봐야 아시죠? 그냥 그러니까 돈하고 외롭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특히나 이제 한국에 일단 사시는 분들이라면은 특히나 이제 아파트나 저택 할 거 없이 돈하고 다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 근데 좀 웃기게도 이게 우리나라만 돈하기 있다. 우리나라만 돈하기 있고 다른 뭐 유럽이나 북미 같은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없대. 너무 오래된 집들 꾸며가지고 열쇠를 막 여러 개 해야 그 아파트 또 옆집으로 가는데 무슨 벽도 있냐. 그치. 그거는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이제 비상용으로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 그런 거 아마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보시면은 게시판 같은 게 다 붙어 있잖아요. 예. 그런 내용이 있어. 어쨌든 이제 계속 지내는 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스케일 크면 애들은 도어라고 물론이고 다른 보안 시스템도 다 그렇게 갖춰져 있고. 그러고 보니 전에 어머니가 집에 고지로 집에 보안장치 설치한다는 이야기 들려요. 평범한 교복인 줄 알고 대수롭게 생겼대. 이렇게 온출구를 막아버리는 터무니없는 장치네. 그뿐만이 아니야. 하필 정전까지 겹쳐서 문이 열리지도 않아. 아무리 보안이 좋다고 하지만 일단 전기가 나가면 어떻게 될지 아시죠? 예. 아무런 소용인데다가 오히려 자신 또한 갇힐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라는 거. 보안장치 이어서 그리고 살이 많이 든다. 단순 우연히 타이 너무 절묘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한번 보죠. 다른 형제도 어디 있을까? 혹시 다른 식구들은 어디 있는지 알아? 글쎄, 나도 정전이 되고 나서는 본 적 없어. 본 적도 없긴 하지겠지.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나처럼 어딘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지. 큰 소리로 불러보면 어떨까? 그러지 마루. 너 진짜 왜 그려? 이러다가는 살인마가 올지도 모르는데, 그치? 미쳤어? 그니까. 지금 밖에 살인마가 돌아다니고 있다니까? 큰 소리를 내면 나 여기 있다고 광고하는 꼴이 되잖아. That's right. 그치? 그런 거지. 그렇지. 아니다, 다 식었다. 그렇죠. 여러 명이 희생적인 게 있다고요? 그건 그렇긴 하겠지.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만, 그 명작 리메이크 시라고 할 때요, 가급적이면 제가 스포일러를 자제를 합니다. 제가 비록, 저 예전에 했었던 거라고 한다고 했죠. 기억은 남는 건 있어요. 그러나, 가급적이면은, 스포일러가 되는 것이 있다면은, 아시죠? 이렇게, 아니, 조금 나는 거. 아무튼, 유나가 날 어렵게 바라고. 멍청 소리 안 내게 좋겠다. 그렇다, 미친데. 너무 아파.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어디 있었는지도 얘기해봐요. 난 2층 식당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전이 돼서
아무것도 안 보였어. 이쪽은 알리바이가 있구만. 난 걱정이 돼서 어머니를 살펴보려고 올라왔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비명이 들리는 거야. 왓? 식당이면 식갈팜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아, 그럴 수도 있겠고.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게 보였어. 누구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고 계속 다가왔어. 그래서 뒤도 안 보고 달렸어. 방금도 살인마가 쫓아오는 줄 알고 무서워 죽는 줄 알았잖아. 아, 미안. 그랬던 거구나. 아무래도 예,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건 확실하죠. 그치?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예, 어떻게 됐는지 그 이상은 뭐 아시고 그러지도 모르고 불쑥 나타나서 이기고 팔만도 하겠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죠. 예,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린 꼼짝없이 여기 갇혔어. 다 갇혔다고 하죠. 예. 다 죽고 말 거야. 유나의 작은 어깨가 좀 시원해지니까 유나가 그 모습은 아주 어릴 때 이후로 오랜만이다. 이런 생각이 떠올릴 생각이지만 공개에 처한 보통 여자아이 같은 모습을 보니 조금 귀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 그렇지 마노 유인공. 지금은 상황 파악형. 무슨 말로 그냥 위로해야 할지 맞다는 생각을 하잖아. 최소한 곁에 있어주려고 가까이 잡았다. 그런데! 뭐 하는 거야? 보시죠, 예. 바로 그냥, 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 나오죠, 예, 반사. 몇 걸 옮기자마자 목구쩍까지 결제 촛대를 아싸아싸에 홍보해 줬지. 그 관계 거의 중에 한 장 차이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서 봤다 우회명을 한 장면 같이 보였을 텐데. 하지만, 이거 무술 같은 거 배워서 본 적도 없는 유나가 우린 고수처럼 무기를 잘 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아무 듣지 없이 휘둘러버린 무기 연출의 상의를 만약 몇 걸음만 반 걸음만 더 딛고 들어갔다면 유나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날 찌르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등골에 서는 우후. 만약에 저 같았어도 이럴 수도 몰라요. 진짜. 왜 그래? 함부로 다가오지 마. 아직 널 못 믿겠으니까. 자, 그렇지. 이런 반응 보이죠? 예. 이건 오해라니까? 오해든 뭐든 지금은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아무래도 법을 다 내면 생각과 결도 없이 거의 반사적으로 자신을 보아오고 아니면 그냥 다시 내가 범인이길 바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줄도 경계심. 어떻게 해야 이 오해를 풀지? 아무튼 일단 후진 몇 걸음 뒤로 물러서니 조금 안심한 듯이 하지만 경계한 눈빛이 여전히 나에게 고정되어 있다. 어떻게 해야 날 믿어줄 수 있겠니? 야, 어떻게 해야 날 믿어줄 수 있겠니, 응?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을 순 없잖아. 밖으로 나갈 방법이라도 알면 좋을 텐데. 이런 쓸데없는 오해로 계속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없다. 이것도 영원히 안전한 장소로 남아있지 않은 것을 불본 뻔한 일이기 때문에. 매달. 네? 매달? 유나가 뭔가 생각난 듯이 말할 거야. 매달이 있으면 나갈 수 있어. 오호, 매달이 있으면 나갈 수 있다. 매달이라고? 보안장치를 해제시키는 매달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어. 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그 주인공 그 방쪽으로 나갔다가 아래로 내려가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저기 되고 주인공이 시선이 맞는데 왼쪽으로 가면 그거 보안장치가 있었죠. 뭔가 걸 수 있는 층마다 다른 네 개의 메달이 있어서 그걸 사용하면 보안 장치가 풀린다고. 또 다른 네 개가 있다. 또 그러면 일단은 지금 한 개를 일단 못 찾, 일단은 위치를 확인한 상태죠. 예. 일단 나머지 세 개 문제예요. 민호 오빠가 보안 관계자랑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 그게 정말이야? 응. 틀림 없어. 고수 전에 이 메달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민호의 사실을 알고. 어째서 가족께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 아무튼 유나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곳에서 나가는 것은 의외로 간단히 이미 되죠. 메달이 어디 있는지 말한다면 만약 네가 위험을 무릅쓰고 메달을 구해온다면 나 널 믿을 수 있을지도 몰라. 오케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 하지만 네가 많이 깎았고요. 어차피 너도 여길 빠져나가려면 그 메달이 필요하겠지? 그렇겠지. 그럼 결정된 거네? 그럼 그 메달들
어디 있는지 혹시 알아? 근데 본인은 모르지. 어, 얘도 모를 게 분명하거든요. 예, 얘도. 글쎄. 봐봐, 이 말은 보인다니까. 그러고 보니 전에 안방에서 본 것 같아. 어허, 안방에 있다. 어. 안방. 어쩌면 내게 전부 거기에 있을지도 몰라. 오호, 과연 그럴까? 어. 그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을지도 모르죠. 그쵸, 뭘로지, 그거는. 뭘로. 이거는 사실상 뭘로예요. 그냥 안방에 하나 있는, 안방에 네 개 전부가 있다고 하지만은, 어, 오히려, 어, 다른 곳에 있는 것도 문제예요. 그럼 좋겠지만. 확실히, 확실한 자리 재보지만, 아무튼 실원하게나 잡는 신용으로 가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적어도 이곳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 알았다는 것에 감사하지. 안방은 다, 이곳 창고 안에 있으니, 금방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 어쨌든, 어, 가야겠죠? 일단 본인 혼자서 가는 거예요, 어쨌든. 일단은 세이브 해놓고요. 자, 어쨌든 지금, 어, 보니까, 어, 이, 서로 지금 못 믿는 상황이죠. 일단은 살인마가 여기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 뭐, 서로 지금 불신이 생겨버린 상황.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모르죠. 자, 어쨌든 창고를, 자, 여기 안방 여기 있죠, 여기. 어, 이쪽 갑시다. 여기 이제 어떻게 할까? 이거 좀 상태가 잘해야 한다. 두 번째가, 어. 다음에 남이. 남이. 뭔가 이거 기억력 좋아야 한다, 이거.